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4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전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4일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국회의원 100명이 열띤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윤호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5명, 최영두 의원 등 국민의힘 11명, 심상정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님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원위원회는 KBS, MBC, SBS, OBS, YTN, 연합뉴스 TV, MBN, 유튜브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접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부터는 국회 사랑제 일대에서 아세안 주한외교 사절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간담회에는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 의장 비서실장, 그리고 아세안 의원 신선협회장 9인, 주한 아세안 대사 10인, SK, 삼성, 현대차,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중요기업 6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한 캐나다 미래협력을 위한 의원대화에 참석하고 오후 6시부터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교수 및 캐나다 상하원 의원 7인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은 기후위기 특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기재위 국토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은 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교육위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회교 주요 일정입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내일 11시 외통위 소위실에서 박경애 교수 및 캐나다 상하원 의원 7인과 면담하고 서영교 한캐나다 의원 진선협회장이 정오에 사랑제에서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한 스위스 의원 진선협회장은 목요일 정오에 63빌딩에서 서한 의원 진선협회 대표단 환영오찬을 주최합니다. 오찬에는 양양자 의원 및 크리스티안 바스팔렌 서한 의원 진선협회장 등 5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16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및 강은미, 윤우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자립지원제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무경, 김한정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것이며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유희동 기상청장 및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 월요일 성립되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